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 공채 X파일입니다. 네, 기업의 공개 채용 소식 알아보고요. 합격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커리어의 김세나 컨설턴트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역시 속속 키워드에 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알루미늄이네요. 간단하네요. 오늘 이제 키워드에 아주 그냥 답을 바로 주셨네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너무 못 맞추나요? 네. 못 맞춰서 우리 PD님이 배려를 해주신 게 아닌가. 알루미늄? 네. 뭐 제조업체? 알루미늄 업체겠죠. 그렇죠. 뭐. 네. 맞나요? 어딘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알루미늄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주식회사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네. 구조물 영업팀, 공사 영업팀, 그리고 기술 영업팀의 채용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알루미늄. 네, 네. 공채익스플 오늘은요. 남선 알루미늄의 기업 소개 또 채용 소식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네?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181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02-845-1901번으로 받을게요. 그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기업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남선 알루미늄은 남선 경금속 공업사로 시작을 해서 약 70여 년 동안 알루미늄을 생산한 기업입니다. 초창기에는 냄비나 후라이팬 등의 주방 상품으로 주력 제품을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1960년대 이후에는 창호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했었고 지금은 커튼홀이나 산업용 구조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외환위기 당시에는 무리한 설비 확장으로 인해서 워크아웃을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2007년에는 무사히 졸업을 하고 작년에는 사상 최대의 수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또 어려움을 네. 이겨내고. 냄비에서 건설까지. 규모가 너무 확 달라져서 네, 대단한 맞아요. 발전을 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네. 이제 자동차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그런 회사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력 상품으로는 건설 시장과 조회가 깊기는 한데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시장에서도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2008년 대우라이프와의 합병을 통하면서 자동차용 범퍼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대해서 해외적으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사업 영역이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만큼 사실 실질적인 성과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앞서서 작년에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남선 알루미늄의 성장세는 꾸준하게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2010년 대통령 표창에 3천만 불 수출탑, 2012년에는 5천만 불 수출탑, 2014년 1억 불 수출탑을 수상을 하기도 네.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었고요. 작년 고용 촉진 수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2014년 작년에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했네요. 그래요. 올해 2015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예. 자,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채용 소식 있으니까 오늘 갖고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구조물 영업팀, 공사 영업팀, 기술 연구소의 채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부분 자격 요건이 상이한데요. 구조물 영업팀의 경우에는 대졸자, 기계공학 계열의 전공자가 해당이 되고 캐드 가능자는 우대시 됩니다. 공사 영업팀은 대졸자, 건축공학 계열 전공자와 역시나 캐드 가능자는 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연구소의 경우에는 대졸자, 건축공학 및 산업디자인 계열 전공자와 캐드 가능자가 우대시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구조물 영업팀, 공사 영업팀, 기술연구소 직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각에서 하는 일이 궁금해요. 실질적인 직무 어떻게 될까요? 네, 구조물 영업팀은 수출 및 구조물 내수 관련 제품에 대한 도면 설계, 거래처 관리, 제조 의뢰서 작성 등의 영업 관리 전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영업팀은 건설사를 상대로 한 창호 공사 수주 설계 관리가 진행이 되고요. 기술 연구소는 제품 도면 설계, 기술 지원, 그리고 제품 AS 등에 대한 대응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채용 진행 과정이 또 궁금하고요. 또 접수는 어떻게 하고 또 일정은 언제까지입니까? 중요하죠, 이런 것들. 네. 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그리고 필요시에는 직무 능력 테스트라는 게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네. 입사 지원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수를 하셔야 되시고요. 채용 마감일은 2월 5일 목요일 일괄 모집 마감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와 면접 사이에 필요시에 직무 능력 테스트가 있다는 게 또 네. 눈여겨봐야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 이제 문자 통해서 한번 받아보고요. 해결해 드릴게요. 문자 하나 보여주세요. 네, 보시죠. 어떤 질문일까요? 영업직 면접,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까요? 라는 그래요? 질문입니다. 영업직. 영업직에 좀 기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지만 사실 요즘은 영업직이 또 다양한 능력을 본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미생 때는 그렇죠? 영업직이 뜨고 있어요. 요즘. 맞습니다. 어떤 점을 볼까요, 면접에서? 네, 질문을 주신 것처럼 지원하려는 직무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의 경우에는 기존 고객이나 거래처들과의 꾸준한 관계 유지나 수주와 같은 다양한 대외 활동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상대방의 협조를 좀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협상 능력, 대인관계와 같은 역량들을 좀 요구하는 편이고요. 적극성이나 친화적인 이러한 이미지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영업에 있어서 친화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저 영업 잘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럴까요? 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문자 주시죠. 관련 자격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여기도 뭐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어때요? 네, 자격증은 지원자의 직무에 대한 업무 능력이나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느냐에 대해서 참고가 될 만한 사항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아예 이력서의 항목에 자기소개서의 빈칸을 삭제시킨 기업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격증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를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서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노력과 적극적인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좀 설득력 있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격증이 꼭 없더라도 직무 역량이 있고요. 네.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자격증은 중요하지 않군요. 역량이 자격증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공채 엑스파일 오늘은요. 남선 알미늄의 채용 소식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마감이니까요.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고요. 커리어의 김세나 컨설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 정보 센터.